오페스티 혹은 트랜스페런시는 투명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0.0에서부터 1.0 사이의 값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0.2, 0.5, 1. 1일 경우에는 전혀 불투명, 완전한 불투명이고 0인 경우에는 완전한 투명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가 오페스티 0.5를 준 경우 50% 투명한 경우입니다. 밑에 있는 요거는 이제 예전 버전이고 지금은 쓰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도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색상이 바뀌잖아요. 요거는 그대로 우리가 이전에 했던 sudo 클래스 후브를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페런시 정도를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고 이번에는 RGB를 써서 얘기를 한 거고 RGB에다가 뒤에 있는 이 알파 그죠? 알파 값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RGBA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알파 해가지고 예전에 했던 방식이고 지금은 이렇게 오페스티 0.1 됐습니다. 텍스트를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디브 백그라운드로 조직고 이미지를 하나 넣어뒀죠. 그죠? 그다음에 그 위에다 박스를 하나 넣었습니다. 이 박스. 이 박스가 크기가 나와 있고 오페스티가 0.6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림들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P를 넣습니다. P는 그냥 그대로 똑같은 P입니다. 컬러는 완전 검은색이니까 다 제로죠.